수비 그리고 안겨. 좋아요. 네. 박정아 동점타. 저 지금 박정아 선수가 힘을 쓰여서. 다시 이다영 점프 토스로 빠르게. 아, 페인트인데요. 넘겼어요. 가져왔을 땐 선수들의 사기가 충분히 탈 수 있습니다. 네. 어려운 공을 잡아내고 또 어려운 공을 잘 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받고 때립니다. 최용석. 아, 현대 수비 끈끈하네요. 다시 돌아. 여우현의 득점이나 다름없어요. 자, 연속 2득점은 여우현의 득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빈. 오, 됐어요. 됐어요. 경삼 테크니컬 타임아웃을 관련했습니다. 이재영. 아, 수비 살려냈습니다. 노란. 오, 이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대로 들어가면서 한 점 추가 13대 11을 만드는 인삼공사 승리입니다. 오늘 수비 집중력 이 두 팀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자, 이걸 쫓아가면서 헬리페. 오, 유광우 김규리 길게 밀었습니다. 정지석. 야, 이것을 살려냈습니다. 헬리페가 밉니다. 대한항공의 기회. 미안하! 오호, 넘어갔습니다. 카드가 그래도 쉽게 내주질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정지석 선수. 아, 지금 보세요. 나경복. 맥터스. 스파이크. 자, 따라갑니다. 이소영. 오, 따라갔어요. 냈으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백목화 선수가 사실 아웃인 공을 잡았단 말이에요. 아, 이소영 끝까지 잘 뛰어왔고요. 전화 오픈 한다해 이소영 넘깁니다. 스카텍스는 이소영 선수 대의로 지정을 했다고 네. 하는데 오늘 그래서일까요? 이소영 선수가 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꾸준히 잘해주는 선수지만 오늘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해주고 있네요. 네. 나그로 서브입니다. 짧게 밀어넣기 김연경 달려옵니다. 자, 일단 현대건설의 서브가 비교적 잘 들어가주고 있고 공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박정아 백어택 브리그로가 올렸습니다. 페인트. 네. 백신호 문정원 알겠습니다. 중앙에서 테일러. 넘기네요. 헤나까지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일단 어느 정도 좀 짧았는데 고예림 선수도 중앙 정대영 또 국내 선수들이 조금